미국의 우방국을 지켜주는 든든한 전투기 F-5 프리덤 파이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우방국을 지키기 위해 제작한 초음속 경량 전투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국은 오랜 시간 세계의 경찰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소말리아 해군이나 중동의 분쟁 지역 등 국제적인 사건에 일선으로 개입해 조정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국을 아낌없이 지원해주면서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주죠. 20세기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전쟁이 끝나자 우리나라는 산업 기반 시설이 모두 무너졌고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식량과 산업 기반 시설부터 각종 군수품 그리고 많은 기술력까지 수많은 측면에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미군까지 주둔시키며 동방의 작은 나라를 도와주었죠. 이때의 지원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든 기반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치밀한 정치적 계산을 통해 이루어진 행보이죠. 하지만 당장 안보가 시급한 나라들에게 미국의 도움은 어떤 형태로든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처음부터 이런 전세계 규모의 경찰 역할을 한 것은 아닌데요.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타국의 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은 그저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자국 경제 활성화에 주력했습니다. 물론 진주만에 습격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참전하긴 했죠. 이후 미소 간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더 이상 표면적인 이익에만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냉전은 철저하게 편가르기 싸움이었고 돈이 얼마가 들든 자기 편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때 미국은 유럽 국가들을 모아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를, 소련은 공산권 국가들을 모아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강대국이 집중한 곳은 유럽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시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두 국가 모두 탐내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는 대부분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훨씬 유리한 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소련이었죠. 그렇게 여러 아시아 국가에 공산주의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본 미국이 뒤늦게 많은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에 힘을 실어줄 만한 국가들에게 엄청난 물자를 헐값에 넘기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공유하기도 했죠. 이때부터 미국은 전 세계에 손을 뻗기 시작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세계 각지의 우방국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알아봅시다. 냉전에서 하늘을 지배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압도적인 제공권 장악 능력으로 적의 모든 지역을 폭격할 수 있는 제트 폭격기를 개발했는데요. 이제 그 폭격기를 호위해줄 경량 전투기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미국의 노스롭사는 N-100이라는 경량 전투기를 선보이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체는 미군의 눈에 들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경쟁사인 로키드의 F-104가 최종 결정에서 채택되었죠. 그래도 노스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경량 전투기의 개발을 시도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우선 경량 전투기는 작고 가볍다는 이점을 살려 빠르고 민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엔진이었는데요. 시장은 이미 대형 항공기에 집중되어 있었고 당시의 기술력으로 고출력의 소형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출력을 높이면 엔진이 커져버리고 큰 엔진에 장착하려면 결국 전투기도 같이 커졌죠. 만약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크기도 작은데 속도도 느린 애매한 전투기가 나올 것입니다. 노스롭은 마침내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J85 엔진인데요. 작지만 추진력이 강한 이 엔진은 경량 전투기를 개발하는 노스롭에게 딱 맞는 엔진입니다. 그렇게 노스롭은 N-156이라는 이름을 붙여 다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꽤 괜찮은 형태로 결과물이 나왔지만 막상 써줄 고객이 없었죠. 미국은 이미 로키드의 경량 전투기를 채택해 생산하고 있었기에 이쪽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긴 어려웠습니다. 노스롭은 이번에도 돌파구를 찾아내는데요. 미군 대신 미국의 우방국에 군사 원조용으로 내세우고자 한 것이죠. 가격도 저렴해 가난한 국가들도 제트 전투기를 만져볼 기회가 생기고 동시에 미 우방국의 안보까지 든든해지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스롭은 미국에 굳건했던 마음을 여는 데 성공했고 1962년에 채택됩니다.
자유의 투사라는 뜻으로 F5A 프리덤 파이터라고 명명되었죠. 자유주의 성향의 미국 우방국들을 공산권에게서 지켜낸다는 취지로 지은 알맞은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생산된 F5E를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약 14.5m이며 중량은 4.3톤으로 아주 작고 가볍습니다. 승무원은 한 명이 탑승하지만 두 명이 탑승하는 기종도 있습니다. 최대 항속 거리는 3,700km이며 실제 전투 반경은 1,405km입니다. 무장으로는 20mm 기관포가 두 문 달려 있고 동체에 3개, 양 날개에 2개씩 총 7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미사일과 로켓, 폭탄을 3.2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J85 엔진 2개를 장착했으며 마하 1.63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합니다. F5의 가장 큰 특징은 경량 전투기답게 크기가 아주 작다는 것인데요. J85라는 엔진이 워낙 작아 쌍발 엔진이어도 몸집을 작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형인 F5AB는 작은 몸집을 고수하기 위해 항법 장치는 물론 레이더와 조준기까지 빼버렸습니다. 또한 많은 항공기들은 날개 내부에 연료를 저장하지만 F5는 날개가 굉장히 얇아 내부에 연료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료는 동체 내부에 탑재되어 있죠. 이 작은 기체는 기본 무장으로 20mm 기관포를 두 문 장착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복좌형으로 개량된 F5B에서는 생략되었죠. 주 무장으로는 하드포인트 7개 중 주위 끝부분 2개에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2발이 탑재됩니다. 그리고 남은 하드포인트에 2.8톤의 로켓과 폭탄을 탑재합니다. 무장 하나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꽉꽉 채워 운용하고 있죠. F5는 작고 가벼운 만큼 굉장히 저렴한데요. F5E를 기준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하나로 360억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입니다. 초기형이었던 F5A의 경우에는 이것의 반값도 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우방국 중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약한 국가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었습니다. F5는 총 36개의 국가에서 운용한 경험이 있는데 여기 우리나라도 포함되었습니다. F5의 첫 주문은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 2년 만인 1964년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1년 뒤인 1965년에 F5AB를 도입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대한항공에서 조립 생산한 F5EF 타이거 2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이때 배치한 F5EF는 현재까지도 운용 중이며 천천히 퇴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키나 스페인에서 훈련기로 운용하고 있죠. 이렇듯 다양한 나라에서 운용하고 있는 F5의 실전 경험은 어떨까요? F5가 처음 활약한 것은 월남전이었습니다. 당시 미군은 12대의 F5A를 투입했는데요. 이때 투입된 F5A는 공중 급유봉과 추가적인 장갑을 붙이며 약간의 개량을 거치게 됩니다. 좀 더 전투에 적합한 형태로 업그레이드하며 F5C 스코시 타이거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런 F5는 당시 같이 작전을 수행하던 미국의 주력 전투기인 F4보다도 많은 출격 횟수를 기록하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는데요. 기체가 작고 엔진도 후방에 있으니 정비가 쉽고 간단했습니다. 게다가 전투기에서 가장 민감한 장비인 레이더가 없으니 고장날 일이 많지 않아 정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죠. 전투기가 소실되거나 사용 불가 수준으로 파괴되지만 않는다면 금방 다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훨씬 크고 높은 사양의 전투기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전장을 누빈 것이죠. 하지만 정비가 간단하다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던 F5만 보더라도 10건 이상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조종사가 생존한 사례는 단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사고였죠. 10년 동안 F5의 엔진이 꺼지는 사고가 40여 차례 발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혹 사고는 있을지라도 저렴한 가격 덕분에 많은 나라에서 필수적인 기체였습니다. F5는 수많은 나라에 배치되면서 각종 개량형이 탄생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기수의 4대의 카메라를 탑재한 전술 정찰기인 RF5A,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F5A를 복좌형으로 개량한 F5B, 그리고 전진익 연구를 위해 F5A의 동체를 사용한 실험용 기체 X-29A, 이 밖에도 각 나라의 전장에 맞는 여러 개량형이 있습니다. F5는 모든 시리즈를 통틀어 약 2,400여 대나 생산되어 전 세계의 하늘을 누볐습니다. F5는 미국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에 퍼뜨린 기체이며
우리나라의 안보력을 높여준 훌륭한 무기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저렴한 가격과 쉬운 정비로 많은 나라에게 사랑받은 미국의 경량 전투기 F5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